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뭘 준비해 놓았냐면은 여러분 요새 관심이 많은 M.2 SSD 있죠. SATA 방식의 SSD보다 속도가 빠르더라 라고 하는 그 M.2 SSD 그거를 인기 순위 1위부터 30위까지 그리고 별도로 요청한 네 제품 포함해서 34가지의 제품에 뭐 랜드나 캐시, 속도, 가성비 이런 걸 다 따져서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만드는데 시간이 제법 많이 걸렸어요. 일단 요 표를 보기 앞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막 구분해 놨어도 뭐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잖아요. 뭐 어떤 컨트롤러가 좋은지, 예를 들어 어떤 랜드가 좋은지, 캐시가 왜 중요한지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반 지식을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약간 지루할 수 있지만 중요하니까 꼭 봐주세요. 일단 우선 토글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토글 방식은 SLC, MLC, TLC, QLC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누냐면은 1비트당 1비트에 참, 한 셀당, 셀이라고 하는 게 저장 공간이거든요? SSD 저장 공간. 그한 셀당 들어갈 수 있는 비트가 몇 가지냐 얘기예요. SLC는 1비트, MLC는 2비트, 뭐 TLC는 3비트, QLC는 4비트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딱 봐도 요 QLC가 엄청 복잡해 보이죠? 쉽게 말해서 똑같은 공간인데 QLC는 많은 걸 구겨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장 공간을, 한 개의 저장 공간을 16단계로 나눠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QLC 기준으로, 16가지의 충전 레벨, 뭐, 내구성 하락, 셀 간에 간섭이 생긴다고 합니다. 뭔 얘기냐? 아니, 작은 공간에 많이 집어넣고, 그러니까 집어 용량이 늘어나면은, 쓰고 읽기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명 저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순서는 SLC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MLC, TLC, QLC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새 대부분 제품이 TLC예요. 그래서 QLC만 피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QLC가 확실하게 수명이 낮은 건 맞는데 지금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수명이 낮은지도 정확히 알기도 힘들 뿐더러 안전성이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TLC도 처음 나왔을 때는 안전성이 떨어졌다가 MLC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괜찮아진 거거든요. QLC는 웬만하면 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제 캐시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캐시는 일단 캐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보통 M.2 SSD 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중간에 D램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캐시입니다. 이 캐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SSD하고 그리고 PC의 램 간에 신호를 주고받잖아요. 그리고 램은 CPU랑 신호를 주고받고 그래서 이 저장했는 뭐 데이터를 SSD랑 그 램이랑 왔다 갔다 주고받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랜드의 속도는 이 램의 속도보다 많이 느려요. 그래서 중간에 캐시라는 다리를 두는 겁니다. 완화할 거, 속도를 완화할 거. 이 캐시는 랜드보다 빠르죠. 그래서 여기에 넘겨뒀다가 여기서 다시 랜드로 넘겨줍니다. 이걸 컨트롤하는 게 컨트롤러고요. 당연히 이 컨트롤러가 구리면은 랜드가 제대로 컨트롤이 안될거 아니에요. 뭐 캐시나 이런 게. 그래서 문제가 생길 거고요. 캐시가 용량이 줄어들면 뭐다? 많은 용량의 파일이 옮겨갈 때 랜드로 넘어가기 전까지 단계가 길어지면서, 느려지면서, 속도 저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 용량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캐시 용량은 크면 클수록 좋다.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아, 혹시 궁금하신 분 있을 수 있어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SLC 캐시는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QLC나 뭐 TLC 이런 애는 한 셀당 3비트, 4비트를 저장하게 되잖아요. 많은 용량을 한 셀에 다 박아 넣으려면 시간이 길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SLC 캐시라는 거는 일부 용량을 SSD처럼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셀당 한 비트의 저장 공간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일부 용량을 떼서. 그러면은 속도가 크게 저하가 안 돼요. D램을 넣어서 캐시를 쓰느냐 아니면은 SSD 용량 일부를 떼서 캐시처럼 활용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당연히 D램 들어가 있는 게더 좋고요. D램하고 SSD 캐시 둘다 쓰는 게더 좋겠죠. 그냥 SSD 캐시 쓰는 게좀 성능이 떨어질 거고요. 대충 이해는 가셨죠? 그 밑에 제가 자막을 싹 남겨드릴게요. 어느 순서대로 좋은지. 자, 그리고 컨트롤러. 이 컨트롤러는 여러분한테 뭐가 좋다라고 주입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삼성 컨트롤러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품질을 따지면 마벨, 예. 마벨 다음에 파이슨, 그 다음에 뭐 실리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리얼텍은 이제 맞는지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별로 안 들어봐서 일단 판단에 대해서 보류를 할게요. 물론 그렇게 떠들면은 아니 회사별로 나누는 게 어디 있느냐, 각 회사별로
더 좋은 제품 있고 나쁜 제품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조사별로 컨트롤러의 능력치를 적어뒀습니다. 뭐 최대 속도를 살짝 넘어가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랜드를 좋은 거 쓰면 이 최대 속도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DRAM 캐시 지원하나 안 하느냐, 채널을 몇개 지원하냐, 참고로 채널을 많이 지원해서 좋은 거예요. 적용 랜드가 3D가 되느냐, 뭐 그런 걸다 생각하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은 크게 고민하지 말고 제가 녹색으로 칠해둔 것들이 각 회사의 최상급 컨트롤러입니다. 녹색으로 칠한 제품이 비교적 좋을까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안정성 역시 삼성이죠. 참고로 채널에 대해서는 살짝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 채널이 보시다시피 랜드에 연결되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다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랜드를, 그러니까 많은 저장 공간을 병렬로 동시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이제 대충 여러분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사기 전에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M.2 SSD는 대역폭을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M.2 SATA라고 사실상 우리가 쓰는 이제 네모난 카드 방식의 SSD 있죠. 잠깐만요. 요 방식의 SSD. 요 방식의 SSD랑 똑같은 대역폭을 쓰는 거예요. 요 홈이 두개 있는 요 제품. 얘네는 속도가 최대가 600 MB이기 때문에 메가바이트이기 때문에 어차피 600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그렇고 요 방식을 쓰는 M.2 SSD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랑 속도가 다를 바가 없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M.2 PCIe 3.0 2레인 곱하기 2배속으로 사용한 놈이 있습니다. 요놈 같은 경우는 약2000 정도까지의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2000MB. 예. 그걸 따지면은 1.97GB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제품. M.2 홈이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약4000 정도의 속도를 지원합니다. 딱 봐도 사타하고 몇배 차이에요? 4000이면은 68에 48이니까 66에 36? 6배 차이? 대략 속도가 6배 차이 나는 거죠. 예. 요 제품끼리 실제로 테스트했을 때 속도가 얼마 차이 나는지 대해서는 제가 실험했는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 똑같은 엔다투도 여러 가지 방식의 대역폭을 사용한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대역폭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내 보드가 이걸 지원하느냐 보셔야 돼요. 이거 B450M 박격포입니다. 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은 바주칸가? 여기 저장장치 있잖아요. 1번 슬롯. 요 1번 슬롯에는 PCIe 3.0 4배속을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아까 속도 3000짜리를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3000, 3500짜리 삼성 뭐 에보 제품 있잖아요. 970 에보 그런 거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2번 슬롯은 뭐라고 적혀있어요? 2번 슬롯은 PCIe 2.0 4배속이에요. 쉽게 말해 대역폭이 그만큼 안 나온다는 겁니다. 2번 슬롯에서는 여기 사타도 지원한다고 돼 있죠. 2번 슬롯은 사타를 쓰든지 아니면은 아까 PCIe 3.0 2배속 사용하던 그 SSD 쓰든지 그런 방식으로 써야 돼요. 좀 속도가 낮은 놈. 요 2번 슬롯. 이번에는 기가바이트 거 보여드릴게요.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1번 슬롯, 요 방류판에 있는 슬롯. 거기에는 PCIe 4배속, 2배속 둘다 지원한다고 적혔습니다. 뭔 얘기냐? 아까 속도가 천 얼마 나는 제품이나 3천 얼마 나는 제품, 걔들을 다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2번 슬롯에는 사타 방식을 쓸수 있다고 적혔어요. 그리고 2배속을 쓸수 있다고 적혔습니다. 2번 슬롯 밑에 방열판 없는 쪽. 그러니까 방열판 없는 쪽에는 속도 500 얼마 나오는 사타 방식 꽂아 쓰거나 아니면 1000 얼마밖에 안 나오는 조금 느린 엔답터 SSD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만약에 속도가 3000 얼마 나오는 제품을 꽂으면은 최대 속도가 1000 얼마 수준밖에 안 나올 겁니다. 2000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저 제품을 쓰기 위해서는 내 메인보드가 지원하는지, 내 메인보드 슬롯 어디가 최대 속도를 지원하는지, 그리고 그 슬롯에서 어떤 제품을 지원하는지를 확인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간단히 설명한다고 했는데 벌써 9분이나 설명했어요. 그럼 이제 표를 실질적으로 보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용량은 이 제품이 어떤 용량으로 출시되나 적어둘까요? 뭐 128기가, 뭐 250기가, 1테라, 2테라 요 사이로 뭐 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품명은 말 그대로 제품명이고요. 그리고 용량별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256기가랑 500기가니까 요 용량별로 가격을 적어뒀습니다. 가성비는 500기가 기준으로
1기가당 얼만가에 대한 얘기고요. 속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 게 읽기, 뒤에 게 쓰기입니다. 컨트롤러 종류, 뭐 낸드 종류, 토글 방식, 캐시 용량, AS 기간, 당연히 길면 길수록 좋겠죠. 보증 서명, 당연히 길면 길수록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추가 특이사항도 살짝 적어놨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일단 낸드와 캐시, 읽기 쓰기, 그리고 가성비,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쭉 봤을 때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다? 빨간색이 가장 좋은 거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빨간색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녹색입니다.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한번 보도록 하죠. 표를 하나하나 다 읽어주자니 너무 많기도 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천 제품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추천 제품. 우선 가성비가 과연 좋은 제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빨간색 제품군. 뭐 150몇 원대나 아니면 140몇 원대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들. 요 제품 중에서 추천할 만한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스콧 제품인데 요게 가격이 정말 싸요. 맞죠? 가격이 싼데 도시바 낸드 나름 괜찮은 인텔도 사용하는 도시바 낸드 도시바 SSD 쓰고요. TLC 방식에 그리고 용량이 비교적 좀 적고 업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낱약이긴 하지만 어쨌든 캐시를 넣었습니다. 보증 수명도 300TBW에 3년을 유지해줍니다. 가성비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파이썬 좀 저가의 컨트롤러 쓰긴 했지만 속도도 1700까지는 읽기가 나오니까 이거를 대용량 저장 방식으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 제품 왜 추천하는지 한번 볼까요? 인텔 거 660P를 한번 볼게요. 실리콘 모션에 좀 싸구려 컨트롤러 썼고요. 예. 거기에다 캐시 용량 너무 적은데 심지어 QLC 방식이죠. 예. 그래서 보증 수명이 매우 낮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추천하기 힘들어요. 아무리 싸더라도. 위에 놈만 볼까요? 위에 타무즈 제품도 보시면 실리콘 모션에 D램 리스 컨트롤러 썼습니다. 쉽게 말해 캐시가 없어요. D램 리스라는 것 자체가 캐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컨트롤러 제일 싸구려 쓴 거예요. 보증 수명은 일단 미표기가 됐었고요. AS 기간 3년이라 그랬는데 싸다 하더라도 이 제품을 사는 건 좀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 봤을 때는 마땅히 없어요. 노란색 봤을 때도 이 노란색 제품군들이 가성비가 딱히 이거 패트리어트 제품보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네 하고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그나마 이제 가성비가 약간은 올라가긴 하지만 준수한 품질 제품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 녹색 어치에 둔 거. 여기서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삼성전자 PN981 최고입니다. 속도 압도적이죠. 다른 녹색 제품들 봐봐요. 이 속도 따라온 건 없습니다. 딴 애들은 끼껏 해봤자 아까 얘기했던 PCI 2배속 써요. 2배속. 속도가 1000얼마대예요. 보이시죠? 1000얼마대입니다. 예. 2000까지 겨우겨우 나오거나 1000얼마대인데 혼자 3000이에요. 거기에다 삼성 피닉스 컨트롤러 좋은 거 썼어요. 삼성 낸드 64단 좋은 거 썼고 TLC에 심지어 캐시 메모에도 512메가 DDR4 메모를 썼어요. AS기간 좀 짧은 거 빼고는 보증 수명도 괜찮습니다. 모든 면에서 밀리는 게 없는 거예요. AS기간을 제외하면. 그래서 이 녹색 가격대는 얘가 최고입니다. 아 그러면은 신승조님 가성비 따지지 말고 난 그냥 좋은 제품을 쓰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좋은 제품, 속도 최고의 제품, 평점 최고의 제품, 속도가 3500까지 나오고, 예, 그리고 컨트롤러 좋은 거 썼고, 낸드 좋은 거 썼고, 캐시 좋은 거 썼고, AS기간 길고, 보증 수명도 높은 놈들. 그끼랑 비교해보자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부동의 삼성입니다. 삼성 프로를 가든, 에보를 가든, 둘 중에 하나 가면 됩니다. 프로가 MLC라서 수명은 좀 더 길 거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대신 속도는 뭐다? 에보가 좀 더 빠릅니다.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고. 내가 가성비 신경 쓰지 않고 최고 제품을 원하신다면은 에버 아니면 프로 둘 중에 하나 가세요. 딴 거는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신순조님 혹시 저는 이제 RGB에 미쳐있는데 이쁜 놈은 없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위해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기가바이트 어로스 RGB라는 제품이 있어요. 요 놈이 LED가 들어오고 LED 연동이 됩니다. 기가바이트 보드를 사용하시면 중앙에 독수리 문양 그게 싹 들어와요. 은색의 두꺼운 방열판을 썼기 때문에 온도도 낮게 나오고요. 특히 이 엔다토 SSD가 70도가 넘어가면은 속도 저하가 생깁니다. 그 보증 동작 속도가 나오는 온도가 아마 0도부터 70도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열판 달려있는 제품들이 좋습니다. 그 방열판 달려있는 제품이 어떤 게 있냐고 혹시 물어보실까봐 살짝 몇개 언급하고 갈게요. 일단 삼성전자는 970 시리즈 이상부터 밑에, 윗면 말고 밑에 면에 동판을 다 달아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열판이 있어서 얘네는 온도 때문에 속도 저하 생긴 경우가 드뭅니다. 케이스가 진짜 심각하게 발열 해소가 안 되는 거 빼고는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거 LED 들어있는 기가바이트 이 제품이 방열판이 당연히 박혀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은 A데이터 제품들 있죠. 이 A데이터 제품들이 600하고 8200, 아 6000하고 8200 이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방열판을 포함해 줍니다. 예, 방열판 있는 제품이라서 괜찮아요. 문제는 품질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그리고 A데이터의 XPG 제품 게이밍 이 제품도 방열판이 추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히트싱크라 적혀있는 웨스턴 디지털 블랙 SN750 히트싱크 이 제품도 방열판이 존재합니다. 방열판이 기본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좀 있긴 한데 요놈들이 제가 가성비 좋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온도가 문제가 될것 같으면 3000원짜리 스티커 방식 방열판 받기만 해도 한 10도 내려가요. 그것만 다시 또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은 메인보드를 아예 기본 방열판 제공하는 제품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표를 보고 저랑 생각이 조금 다르신 분도 있겠지만 우선 표에 대부분 내용은 정보를 표기해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표를 다운받으시고 아니면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비교를 해보시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SSD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어요.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반론이 있거나 제가 틀린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동영상 하단에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은 아마 이번은 엔더트 했으니까 SATA 방식 SSD 한번더 정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더 설명하고 갈게요. 삼성이 짱이시다. 농담이었고요. 오늘 진짜 여기까지 하고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 빠이빠이. 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